자, 이제 우리 인생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. 신의 주문. 신의 주문? 네. 뭐예요, 신의 주문? 우리 인생에서 한 잔의 술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. 많죠, 많죠. 뭐 그럴 때마다 속 시원하게 술과 안주, 바로 주식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식. 아, 식, 주식? 네. 오, 아, 주식 추천 프로였습니까? 전문이죠. 처음 들었는데요? 네. 아, 주식 말고 딴 거 추천해보려고 나왔더니 아직까지도 한전이 여기서까지 여기서도 주식이네. 네, 신과 함께 첫 번째 주문입니다. 뜨거운 안녕. 뜨거운 안녕. 뜨거운 안녕. 네. 안녕. 요청사항은 두 번 다시 생각나지 않을 한 잔 부탁해요. 이게 무슨 의미지? 이뤄질 수 없는 사이인가? 글쎄요. 꿀 떨어지는 신혼 3년 차에 접어든 남편입니다. 남들은 3년 차라고 하면 이제 신혼은 지나지 않았나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아직도 정말 행복합니다. 지금도 막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면 빨리 집에 가서 아내를 보고 싶어요. 그런데 조금 겁이 나요.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꼭 지켜야 할 약속이 하나 있거든요. 전 친구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술고래였습니다. 365일 중 360일은 술을 먹어야 했고 늘 술자리를 주도했죠. 하지만 제 아내는요, 1년에 맥주 한 캔 먹을까 말까는 아이스입니다. 완전 반대래. 저랑 같이 치킨을 먹을 때 제가 맥주를 마시면 술을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? 치킨만 먹으면 느끼하잖아. 콜라를 먹으면 되지. 아유, 콜라는 너무 달고. 그럼 물을 마시면 되지. 자기야, 물은 그 시원한 맛이 없잖아. 그럼 얼음물을 마시면 되지. 아니, 자기야, 내 말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둘이 이렇게 상극인데 어떻게 만났냐고요? 사실 저희는 술만 빼고는 모든 게 잘 맞습니다. 둘 다 한식파인데다가 영화 취향도 딱 맞고 등산을 좋아하는 취미마저도 똑 닮아 있었죠. 술 빼고 모든 게 다 맞는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. 아내도 역시 저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지만 단지 그 술 때문에 고민을 거듭했고 결국 결혼을 하기 위해선 저희 금주 서약이 뒤따라야 했습니다. 물론 아내도 당장 술을 끊어라 뭐 이건 아니었습니다. 결혼 3주년이 되면 그 순간부터 금주를 해라. 그리고 아내는 제가 금주에 실패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안 될 말을 남겼어요. 자기야, 내가 3년 기다린 거 알지? 이제 술 마시면 이혼이야. 와. 진짜로? 되게 센데? 아내는 정말 한다면 하는 여자라 정말 이혼을 할 것 같아요. 이제 저에겐 한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. 아, 이게? 당장 내일부터 인생의 금주가 시작된다면 마지막 한 잔으로는 어떤 술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? 이거 너무 괴롭다. 어렵다. 360일을 술을 드시던 분이 애초에 이걸 왜 오케이 했을까? 그래, 맞아, 나도 그래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너무 술고래야. 이게 좀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좀 과해. 그런 것 같아. 지금 이 아내분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술을 끊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맞아요. 이거 남편이 그 조건으로 결혼했다면 지키긴 해야 돼요. 이거는 어떻게든. 결혼하면서 뭐 약속한 거 있어요? 전 특별히 뭐 약속 같은 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물에 손 한 방울 뭐 안 묻혀. 그럼 물에 손을 어떻게 안 묻혀? 샤워할 때 이렇게 남자인데 왜?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쨌든 성향이 너무 반대인데 네.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좀 술을 그런 분위기에서 이야기도 할 줄도 알고 한두 잔 같이 짠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지. 저는 좀 들었어요. 그렇지. 사연을 들으면서 누나 너무 진짜 이 사람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에요. 네. 근데 이 사람이 술을 안 해. 입에도 못 대. 선영 씨 죄송합니다. 이게 지금 막 술빵만 먹어도 막 거품을 먹어요. 막 이 정도로 아예 입에도 못 대. 그러면은 입에도 못 대? 네.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? 아니, 입에도 못 대. 아니 잠깐만, 이상형이라며. 또 그냥 뭐 그래 맞아. 그러면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. 우선은 만나고 그래. 그러면은 나라면 마지막 술이다 그러면 뭐 먹고 싶어? 나의 마지막 그냥 와,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. 저는 혼자서 항상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 먹었던 안주가 항상 보쌈의 소맥이에요. 그 보쌈에다가 맛있겠다. 양도 똑같아요. 그냥 소주 한 병에다가 맥주 세 병. 그냥 먹고 애기처럼 잠들어요. 아니,
네가 잠이 드는데 네가 애기처럼 잠드는지 어떻게 알아? 굉장히 순하게 잠들 수도 있고.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쓱 잠드는 거. 난 딱 그게 레시피예요. 내 레시피. 마지막 술. 저는 이거를 샴페인 또는 당도 높은 스파클링 와인. 원래 단 걸 좋아하는데다가 극도로 달아서 요거만 먹어도 난 후회가 없다. 요렇게 싶은 와인과 그다음에 파스타라든지 고기에 맞는. 부스럽네. 딱 달게 착 내려. 전생에 무슨 집게벌레였나? 왜 이렇게 설탕물 같은 걸 좋아하시지? 집게벌레가 설탕물만 먹고 자라고. 뭐 다들 나는 샴페인도 좋아하니까 그것도 너무 좋겠다. 뭐 혹시 저는 치즈 잔뜩 올라간 피자에 맛있겠다 맛있겠다. 살얼 음대기 직전에 캔 맥주 있죠. 몇 캔 몇 캔 정도? 슬러 몇 캔 몇 캔 정도? 몇 캔? 한 다섯 캔. 500ml 아니면 350ml. 아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원 없이 먹고 그만 할란다로 만 cc 정도. 느끼한 거를 바로 줘. 갑자기 군침 확 도네. 아우 맛있긴 맛있겠다. 가끔 가다가 그럴 때 있잖아. 네. 진짜로 피맥. 피맥. 치맥. 그 행복감이 있지. 아 다행히 저랑 겹치는 누나 뭐예요? 한 잔은 없네요. 저는 딱 명확해요. 데킬라. 커피, 소금, 라임 짜서. 저는 데킬라 한 잔 먹으면 너무 신이 나요. 약간 누나 멋있게 보이려고 포장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게 아니라 이 데킬라는 소금 살짝 뿌려서 먹고 그다음에 라임이나 레몬을 이렇게 쭉 짜서 먹잖아. 다른 안주 필요 없이. 그게 이제 거기까지 그렸다고요? 그럼. 나 미안해 몰랐어. 그냥 난 데킬라면 그냥 입에 머금고 있다가 라이터 푹 익어봤을 거야. 마지막 한 잔은 네, 뭘 드시고 싶으세요? 근데 왜 귀가 빨개지는 거예요? 마지막 술한 잔인데. 이런 거를 술과 관련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. 근데 지금도 얘기하면서 진짜 마지막 한 잔이면 뭘 먹어야 되지? 이거를 계속 고민을 했는데 마지막 한 잔은 그냥 이렇게 음미하면서 마지막 한 잔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세발 낙지 볶음. 와, 세발 낙지. 몇십 년 된 집이 있는데 아주 야들야들한. 와, 거기에다가 맛있겠다. 소맥으로 먹고 세발 낙지 볶음을 먹고 배부른 다음에는 그냥 알소주로 먹으면서 감자탕 쭉 먹고 그냥 이렇게 너처럼 그냥 소맥 계속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맞아, 맞아. 진짜로. 진짜 되게 진지하게 걸렸어. 좀 슬프기까지 했어. 난 지금 솔직히 마지막 술이라는 단어 자체가. 마지막 술. 아 이거 어렵다. 내일부터 약속 지켜야 돼. 술고랜데. 정말 칼 끊듯이 끊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회생활 하거나 실제적으로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야 좀 봐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걸로 마지막 술 했으면 좋겠거든요. 와이프를 같이 먹으면서 굉장히 뭔가 도수는 낮은 것 같지만 맛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. 근데 마지막 술은 아내와 함께 먹는 거는 너무 좋다. 짠하자 마지막이야 이러고. 그렇지. 연기 딱 마시고 더 과해야 돼. 더 과해야 돼. 더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돼. 이 정도까지. 아니야 왜 그래. 형이 아니야. 참아야 돼. 그럴 거 이렇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막 너무 마음이 풀어질 것 그러니까 같아. 저런 노력을 정말 하는구나. 날 웃겨주는구나. 지금 소영이는 나중에 남편이 나보고 3년만 먹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. 걱정이 되게 큰 거예요 지금. 본인을 대입시켜서. 그러니까 더더욱 마지막 잔은 부인과 함께 해야겠네요. 그래요. 부인과 마지막 잔을 함께 할 술 선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 마지막 술. 이거 근데 진짜 어렵다. 첫 주제가 너무 어렵다.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서로가 너무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. 와이프도 좀 약간 녹으면서 이 정도로 이 남자가 내 말을 지키려는 의지도 있고. 마지막 술. 위스키, 와인, 맥주. 한번 먼저 그러면 살짝. 네. 네, 와이프랑 같이 아이스 와인을 같이 마실 것 같아요. 아이스 와인? 그래.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에 조금의 알코올 향이 발효된 맛이 나는데 아이스 와인은 그런 게 잘 안 나거든요. 정말 달달한 아이스 와인은 냉장고에 그냥 넣어놓으면 돼요.
시원하게 만들어서 3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서 고맙다. 앞으로 우리 결혼 생활은 이렇게 달달했으면 좋겠어. 아 좋다. 아, 그런 의미로 같이. 그리고 어떤 설계도 있는 거죠 나름대로. 아 아내도 되게 괜찮게 마셨어요.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걸로 그냥. 나랑 되게 비슷하네. 나도 아, 그래요? 딴 게 아니라 나는 샴페인. 난 샴페인하고 딸기의 생크림이. 아 정말? 나는 샴페인. 왜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마지막이 되면 안 될 것 같아. 그거예요. 너무 슬퍼. 그래서 맞아, 그건 맞아. 그 샴페인 자기랑 잘 맞는 거 딱 보면 어? 이 뭐야? 이런 술이 있어? 이건 술 같지가 않은데? 어 그럼 가끔 내가 샴페인 사갖고 올게. 조금씩 뭐 한두 잔씩 마셔. 그래 뭐 이러면서 술 맛을 조금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샴페인과 뭐 딸기 생크림 그럼 맛있거든. 저도 비슷한데 거의 비슷한데 다 여지를 남기네요. 여지를 남겨야 돼. 마지막 한 잔은 무조건 여지지. 무조건 여지기 때문에 근데 술을 좀 못 마시는 분은 아이스와인이나 샴페인도 좀 도수가 세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칵테일 쪽으로 갔어. 아예 피나콜라다 같은 경우는 진짜 어? 저는 이걸 얘기하면서 피나콜라다를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. 어. 술을 잘 못하는 사람도 이 칵테일 중에서도 누구나 일단 좋아하더라고. 그냥 음료수 같지. 음료수 같고. 술에 대한 우선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. 내 남편은 365일 중에 365일을 술을 먹어. 근데 알고 보니까 술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.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음료도 있다? 너무 달콤하지 않아? 그러면서 이렇게 술을 먹는 이유가 자기 뭔 줄 알아? 대화가 가능해. 하면서 꼭 술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야. 설득을 해야죠. 어, 천하의 술꾼들이 다 같은 생각으로 지금 그게 끝이 되면 안 된다. 아내를 설득해야 된다. 같은 맥락인 거지. 네, 저는. 와, 그럼 내 거 공개하기가? 은진형은 지금 다른 쪽으로 간 거. 저는 왜냐면 이건 진짜 웃기려고 적은 게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거 하나. 제가 만약에 이 남편의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내가 그 상황에 처했다? 그러면 저는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. 저는 어? 어?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내가 그 상황에 처했다? 그러면 저는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. 저는 가짜 양주의 공복. 어? 어? 그러니까 가짜 양주? 공복이래. 가짜 양주는? 그냥 담배를 끊을 때 담배를 이만큼을 뭉쳐가지고 피면 끊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. 냄새가 역해서. 아 끊으려고? 아니 그냥 공복에 털어놔. 탈탈탈탈탈 털고 일어나서 다시는 술 생각이 안 나겠지. 다시는 쳐다보지 않게? 아예 안 먹는 거를 가장해서 얘기하는 거지. 뭔가 여지를 남기고 싶진 않아요. 근데 속이 버릴 수 있으니까 아래 적어놓은 건 공복 아니면 땅콩. 그냥 죽진 않으려고. 여지를 두느냐 아예 끊느냐. 아 우리 제작진이 지금 사연 주인공의 취향을 알 수 있는 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. 오, 팁 있어요? 오, 그래, 그 팁이 있어야 돼. 카톡창. 아내와의 대화. 오늘은 죽음 섭취. 이미 와라. 빨리 와라. 뭐 이런 거죠. 안 먹을 순 없으니. 어, 이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. 각서를 쓴 거네. 지금도 그리고 점점 줄여가자. 아,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물음표 저게 뭔지 알겠다. 어금니 물고 얘기하는 거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끊어보자. 어, 또 남편도 또 나름 또 파이팅을 해주네요. 근데 이렇게 반응 속도를 보면 술자리인데도 계속해서 답을 빨리빨리 해주고 있어요. 남편도 뭔가 그러게 오래 먹지 마. 술 금지 오래 금지. 오래 금지다. 아 입장이 약간 조금 강경해졌네요. 오래 금지. 아내를 살짝 술맛을 알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 네 명의 개수작이 안 통할 수 있겠네. 어?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와이프가 완고하긴 한데 그래도 팁을 받다 하더라도 한 번은 와이프한테 좀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저는 근데 확실하게 끊을 거면 여지도 남겨주지 말고 그냥 보여주자. 어, 저는 이거. 아니, 이거를 준비한 거는 막 치사하게 히히히 뒤에서 먹을 거 이런 마음에서 준비한 건 아니에요. 보세요. 끊겠다는 마음이에요. 근데 우리 남편 입장에서 술을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마지막 술을 저걸 먹겠어요, 솔직히? 여기서 갑자기 스낵에다가 아니, 아이스 와인 먹을 수 있겠어. 와이프가 술을 안 좋아하면 이 술을 왜 먹는지도 잘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면 특별할 거라고 느낄 거예요, 분명히.
나와 시간을 보내줘. 오, 좋다. 어쨌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네.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요거를 한 번 해봤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기회 달라고 해서 이렇게. 아, 저는 네 분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럼 안주로만 따지면은 리조또 피자 파스타 저는 저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름을 져줘야 돼, 이름을. 용진이가 뭐 이름을 금방금방 잘 짓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돼요? 이게 뭔가 항상 네 분이 다음을 기약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. 그래서 애프터 스쿨을 약간 바꿔서 애프터 술쿨. 다음에 술? 오케이. 아니면 이 이름을 작전주라고 해가지고. 작전주 좋다. 작전주 좋다. 작전주! 그 큰일 나요. 잡혀가요, 잡혀가요. 잡혀가요, 잡혀가요. 주식시장에서는 잡혀갑니다. 인생의 마지막 한 잔을 앞둔 당신의 신의 주문 메뉴는 애프터 술쿨입니다. 네. 아니 그 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뭐 맞아요. 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민족 아니야. 맞아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조선시대에는 진짜 술이랑 음식을 지금 현대인들보다 다섯 배 정도 많이 먹었었대요. 근데 아, 술도? 근데 보통 임금들은 취하면 안 되는데 그 왕들 중에서 정조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대요. 오. 그래서 항상 건배사에서 불취무기. 불취무기? 뭘까요? 아 그런 것도 그냥 말해줘.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마라. 아 불취무기. 취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. 야 너무 멋있는데? 있어 보인다. 어?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야 죽자 뭐 이런 거잖아. 자 불취무기. 아 근데 그게 약간 너 안 취하면 집에 못 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편하게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태평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그렇지. 의미 어때요? 태평성대. 뭐 조선시대 중에서 영조 정조 때가 좀 태평성대로 이렇게 유명한데 아 그 정조께서 또 그런 말씀을. 그 저희 프로도 불치무기 정신으로 프로그램 해야 되는 거예요. 어, 그럼요. 그럼요. 그거예요? 근데 사실 우리는 뭐 술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문학 토크쇼이기 때문에 네, 그렇죠. 술을 흔히 먹을 일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가 술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어떤 그 사연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각자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 역사가 있을 거예요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그런 거 챙겨요. 기념주. 예, 저는 뭐 상견례 할 때조차도 그때 좋은 술을 하나 미리 사서 먹을 정도로 항상 중요한 자리에서 술을 먹어요. 그렇지. 네. 그 왜냐면 주사가 없고 깔끔한 스타일이니까 네네네. 그거를 10분 활용을 하는 거예요. 울었어요. 어? 상견례장에서. 상견례장에서. 술 먹고? 혼자 술 먹고 술 행복했어요. 행복해서 좋아서 감사해서 인생 여기까지인가?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때 상견례 자리를 횟집으로 잡았어요. 약간 좋은 그 근데 나는 아버지가 회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아버지가 회를 한 점도 안 드시고 있는 거예요. 그 자리에서 회를 못 드셨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. 가족들끼리 외식할 때 안하고를 먹었던 기억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건 안하고를 저랑 누나랑 좋아했던 거를 알고 먹었던 것 뿐이지 아버님 그때 구이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. 아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너무 내 스스로가 너무 화가 나서 술 먹다가 엉엉 울었어. 그 상견례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뭐라고 생각하셨어? 미라고 생각했지. 쟤는 왜 저래? 이렇게 했지.